저는 원래는 금융 쪽에 대우 증권이 있었고요. 제가 이제 큰 변화를 겪다 보니까 수술을 좀 큰 수술을 몇 번 했어요. 뭔 수술이에요?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. 간암 수술을 4번 했고요. 마지막에 간이식을 최종으로 받아서 3년 5개월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명주시겠습니다. 명주. 네. 제가 이제 성도교회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21년을 대상으로 멘토를 하고 있는데 삼성병원이 지금 1,910명, 아산병원이 4,000명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한 1,500명에서 한 200분 돌아가셨어요, 보니까. 이 시간 전에 합병증 때문에. 저도 이제 제가 아팠을 때, 아, 그분들에게 내가 나오면은 희망을 주고 싶다.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. 한 5분이 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한국에서 7명이 지금. 1,500명이어서 7명.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. 뭔가 희망을 주고 싶으니까 나도 이렇게 소재하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전해주고 싶었고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제 향기나 제가 이제 향기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인연이 아닌 향기라는 사람을 가고 싶다 그게 많이 참 잘 맞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물론 여인의 향기 뭐 샴푸에서 느낄 수도 있고 어제 뭐 향수에서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 작품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와봤어요. 꽃도 있고 새도 있고 여인도 있고 향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봄날의 꽃향기처럼 윤 작가님 작품 속에서 향기를 느끼는 하루가 된다.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친구 저희 38갤러리